저 푸른 초원이 이거죠? 그림 같은 집을 짓어. 여러분들께 희소식을 좀 알려드리자면. 네, 어떤 거예요?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. 19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청하에 한 번도 궁금해. 안 가신 우리 남서방 남재현 씨. 저희 백년 손님에서 강제 소환했습니다. 나라수! 나라수, 나라수, 나라수! 네. 자기야, 왜? 저기 우리 집에 간 지도 벌써 작년도 못 가고 2년도 넘었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래? 자기 한번 가서 엄마 얼마나 아픈지 좀 보고 또 오고 자기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도 주고 네? 울증을? 다녀와 아, 울증을 어떻게 내가 혼자가 다녀와야지 뭐 어떡해 아니 그 가도 어머니 말 반밖에 못 알아듣는데 아 이게 뭐야 추석, 설, 명절 동안에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. 네,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. 멀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당연히 안 가도 되는 걸 착각을 했어. 친정은 한 번도 못 가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. 황당했죠. 깜짝 놀랐습니다. 나 혼자 가라 그러는 게 좀 예상도 못했고 또 좀 쉬고 몇 가지 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조금 짜증나고 있습니다. 처가는 이제 울진군에서 후포면이라고 포항 쪽 맨 끝머리에 있거든요. 많이 걸리면 뭐 7~8시간도 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냥 사투리로 많이 써가지고 제가 그 반밖에 또 못 알아듣거든요.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. 이미 데리고 오지 왜 안 데리고 오니? 아, 당장 만나. 염습에 장가를 잘 온 거야. 우리 지금 만나. 술도 좀 줄이고. 아, 당장 만나. 휴대 전화 너머로 찍고 있을 너야. 나는 몰라. 나는 절대로 몰라. 아까 전화로 주문해 놨는데. 네, 양념 반, 프라이드 반. 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저 멀리 저 오늘 벗어나놨지. 네네. 새벽에. 네네. 아이고 오늘하고 고생 많았네. 네, 저 한번 받으세요. 아이고. 네네네. 아이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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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님이 데리고 오지 왜 안 데리고 오노? 아 여기는 그 정님이는 빠지고 이제 정님이가 혼자 가서 밥도 좀 차려드리고. 저기 일손도 좀 도와주고. 아이고 일 많이 따지거든. 요즘에 건강은 어떠셔요? 무릎이랑은 좀 나세요? 일하면 조금 아프고 네. 그 전보다는 더 아프는 거예요. 마늘도 개고 하여튼 네. 아이고 더 아프면 어쩌지. 근데 그 허리가 이렇게 탁
부러지게 신경을 많이 누르거나 뭐.